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말이죠, 그 더러운 거 그런 큰 물에서 나오는데 찬물이 나온 게 아니라 더러운 거 분수가 쭉 올라와, 속으로 쭉 올라와.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능히 감히 안정이 없어, 편이 없어,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 결이 뭐냐? 악인에게는 나가세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나이라.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 잊지 마세요. 마음이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늘 하는 짓마다 돈 번다고 밤잠 못 자고 애쓰고 남이 이자 은행 대출만 받지만은 저 똥물, 흙탕물이 올라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거 말씀 믿고도 죄질래? 원수질래? 이사야 48장 22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 57장 20절 21절 말이죠. 우리 각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개 다 주는 것도 필요 없어. 평강! 평강!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것은 말씀을 영접지 않고, 이게 바로 죄야. 말씀이 가까이 계신데 받지 마라. 도망가! 죄로 인하여 세상에 끝없는 갈등 속에서 평화를, 평강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어다. 얼마나 바뀝니까? 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 바로 중보자로서 평강, 평화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육적 평강과 경제적인 평강을, 영적인 평강을 아울러 세 가지를 추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터지고 깨지고 쫓기고 얻어맞고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평화를 누리고 있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악의 예수가 올 때 완 목적이 있습니다. 다 찾으세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찾으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아이고, 이 말씀마다 하나의 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질질 그냥 병원을 앓고 병원에 입원하고 콧구멍 갖다 무슨 호수 꽂고 말이죠. 에? 목구멍에 뭐 꽂고 옆에 또 꽂고 말이죠. 아이고. 나는 할배 기도 겁니다. 설교하다 가든가 가서 말씀하든가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주고 숨겨다 가든가. 그게 소원이지.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쬐고 하지 않게 필요 없어요. 아마 내 기도들은 될지도 모를 거예요. 갑자기 변화해서 가든가 말이죠. 그치하게 그냥 집안 사람 고생시키고 식구들 다 고생시키고
이웃들 고생시키고. 그가 한 달 두 달 앓다가, 그 뭐야, 이게. 나 주라면 빨리 죽지. 1년 내도 죽지 않고 2년 죽잖아. 집안 살림 다 까먹고, 아이고, 지금 팬데믹 가는 사람들 말이죠. 저는 절대 그 반대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7절 6절 시작. 보세요. 평강의 왕이야, 예수님이. 예? 그 정세와 평강이 더함이 무함이야. 그냥 말만 평안, 말 평강이라 예수 믿으면 날마다 평강이 그냥 좀 쌓여지는 것 같고요. 예? 말씀 읽고 이대로 믿으세요. 얼마나 편안해. 평안교회 박용주 원로 목사인데 2단 3단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뭐 하나의 배가면 다 박용주인데. 그렇잖아요.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이사야 63 말씀 맞다나. 나 우리 평안교회 뭐 욕하는 사람들 다 머리 숙이고 기분 짜고 전할 날이 있습니다. 성경 그 말씀이다. 평안께 욕하고 방유치 목사 2단 3단 하면 하나님 듣고 야 윤씨가 너 참단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말씀했죠. 악한 이름 뭐야 들려줬지만 하나님께서 바꿔서 조림 주었다. 참 그 말씀 볼 때 힘이 나죠. 걱정 없어요. 난 내가 예수 잘 믿고 나가다는데 왜 야단이야. 이단, 이자가 다른 이자야. 끌던 자고. 맞긴 맞아. 이단, 이단인데, 실용한 이단이야. 다른 사람 믿는 것과 우리 평안께 말씀 끝이 달라요. 왜 다르냐? 예수를 아는 교회와 예수를 모르는 교회, 예수 아는 교회는 남의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아요. 남의 얘기 하지 말라. 하나님도 순종하죠. 남이 얘기하게 되면 너 죄업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씨아머리 없는 거 내용 속이 없는 거 말해도 심판받습니다. 내가 말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말은 내가 심판받아요. 이 말씀이 있는데 그걸 왜 깨닫지 못해. 아무 속이 없고 내용도 없고 씨아머리 없는 말해도요 끝날에 내가 말한 대로 심판받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죠. 믿으면 믿어야죠. 자, 마태 12장. 자세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마태 12장 36, 37절. 정신 차리고. 떡떡 읽어봅시다. 시작. 알았죠? 씨아머리고 내 용서도 끝날에 다 심판받아. 너 이렇게 말한 거? 하여튼 이 땅에 와서 어머니 뱃에서 아우 소리 나 됐을부터 갈 때까지 다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문 다 받아요. 이 말씀 믿어야지. 아, 이 말씀 거짓말이면 예수 십자가 구원받는 거 다 거짓말이지. 우리 평안교회 교인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비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아, 이단이 못돼. 나 이단 아니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좋다.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평안께 선도다. 예, 너에게 쌍수를 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우리가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 이상 이유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나도 살려니까 인간 생각 같으면 내가 단에 수고하십니까? 목사도 전사 100여 명 되는데. 이게 사명이야, 이거. 올라가니까 조심스럽게 잔혹 가운데, 잔혹 가운데, 저장 예배. 다시 나와봐. 내가 선지 안 선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한테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남한테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 닭발 모양으로 이러지 말고 편안하게 알았어요? 우리는 오리발 다 그저 다 긁어먹고 말이죠. 닭발 긁어봐야 물고기잖아. 오리발은 붙었지 않아요? 부활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살았다. 이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그냥 둥둥한 것이 편안해지죠. 어? 나 살았구나. 아, 여러분 죄진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 성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피가 성질 못되고 남자 여자 못되고 속아지 못된 거 그래서 십자가 피에 딱 적시면요 그래서 살 얼음 녹듯이 그래서 악이란 존재가 다 고체가 액체 돼서 물로 다 내려갑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잖아요. 강도 평생 남이 꺼도 내꺼 살인 강도하고 빌지 다 놈이네. 그 십자가상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에 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서 먼저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역대 선지보다 더 에녹보다 더 먼저 갔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남주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날이 갈수록 평안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전부 다 어지러움과 복잡함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죽음과 아픔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노아 홍수도 물로 심판다 100년 만에 됐죠. 성고무라 송한데 그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유황불 떨어졌죠. 마지막에 베드로 후서 3장 말씀 볼 때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 아닙니까? 세상 심판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모아놓은 거야. 불을 가둬놨대. 이 모아놓고 가둬놓은 불을 풀기만 하면요 전 세계는 불보다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읽어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불을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야. 불이 얼마나 뜨거워. 얼마나 뜨거워. 자, 결론 맺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받았습니다. 예수님 제자인데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서 와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대모대 후서 4장 1절 2절 말씀 볼 때 하나님 옆에 어미 두고 말씀한 적 있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요 전도 안 하는 삶이야. 하나님 보내심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무슨 심판이 있겠더라고요.
때려오든지 못 얻든지 하여튼 복을 전해야 돼. 아버지한테 귓밤을 줘맞고 오빠한테 그냥 예? 그냥 미친 개같이 줘맞듯이 얻어맞아도 맞아가면서 대가리가 터지고 피어나도 말이죠. 오빠 장차 오빠 영혼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야. 야 이제 나 오빠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예수 잘 믿어라. 오빠가 그러지 않아도 나 예수 잘 믿어요. 오빠 믿으면 우리 집안이 복 받습니다. 그러면요 때려 흥분이 때렸지만 제정신 돌아가게 되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반드시 매맞고 그 울면서 그 기도한 거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강박한 오빠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서 반드시 예수 믿는 축복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소원이야. 전도하면 저주받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내가 한 얘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강에 축복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다면 왜 전달합니까? 네? 전달하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전도 열심히 전도에 신령한 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베드로 거기 잡는 어부지만은 예수께서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을 어부가 되겠다. 베드로 갔다가 이반 선교사로 간 거 아닙니까? 예수 말씀대로 갔죠. 이사야도 보니까 우시아왕이 죽어. 야 왕도 죽느라. 그런데 날개 요새 있는 사람을 만났죠. 놀랬습니다. 눈물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의 입이 방정 맞습니다. 입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숯불이 내려와서 이사야 주동아리를 지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했어요. 내가 누굴 보내야 될 텐데 내가 이 민족에게 누굴 바르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 입은 부정한데 하나님 숯불을 지어주시니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3년 동안에 예수 당한 일을 다 그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계시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시만 줬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놀랬습니까? 에? 말씀 앞서 근데 말씀은 되는데 영광을 보여줘서 근데 3년 동안 반지 입지 않고 맨발 벗은 몸으로 그 증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셔온다면 서울바닥에 맨발과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전도하겠습니까? 한다는 소리가 나 하나님의 딸인데 내 망신이 하나님 망신입니다. 나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외칠 때는 나 보지도않아. 이사야가 벌거벗으니까 동네 그냥 이빠같이 못해서 다 나와서 아이고 이사야 선지자 봐라 벗었네. 에? 이사야 물건이 작다 물이 컸다. 그 이사야가 여러분 나 볼 때 흉치럽죠? 어? 부끄럽죠? 어? 내가 진심으로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거 여러분들 부끄러운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았어. 그러니까 회개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외치면 와 보지도 않아. 이사야 선지자 벌거벗은 것을 보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때 때는 이때다. 그 순간 포착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 보세요. 그 이사야 20장에 그 예언대로 예수의 십자가
다녔을 때 시도령이 하나 입지 못하고 벗은 몸을 다닌 거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이게 죄가 혼란 빗겨놨어. 그리고 죄를 회개했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볼 때 세마포, 빛난 세마포, 영광의 옷을 우리 입힌 거 아닙니까? 거기다 평강을 주시는 거죠. 평강.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아침 저녁에 만나서 평안의 축복받았으면 이제부터 평화롭게 사시기를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 평강만 주겠습니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주고 자식의 순종의 축복도 주고 말이죠. 평강을 주게 되면 자식이 속삭여. 속삭여. 어떤 새끼는 네게 애비야? 네가 어머니야? 이런 자식 있잖아, 신문 볼 때. 그거 어머니 마음에 가슴 못 박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평강의 축복 줘보세요. 부모한테 절대 순정이고 가정을 빛나게 하고 그냥 평강을 우리가 받는 것은 경제 문제, 모든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다 가는 것보다 평화에 축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 종말에는 세계 교회는 지금 4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평안교회가 4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첫째 뭐냐? 교회가 새로워지는 혁신운동, 늘 말씀운동하고 있죠. 두 번째는 종말이 임박했으니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찬송하자, 성경 보자. 세 번째는 교회 재림이 임박했으니 전도하자는 운동, 전도. 뭐 10대 봉인이, 1대 봉인이 다 전도, 전도. 전도하세요. 근데 그 금방어 자매 가운데 금세죠, 금세. 그런데 1년 반부터 상황이 달라져. 전에 매고 말하면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더니 깨진 앞장서요. 깨 동창들 만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친척들, 먼 사촌 오빠들 또 갔다 와요. 충성도까지. 너 어디 갔다 왔냐? 전다고 왔대. 전다고 왔대. 아, 기특해가지고. 내가 밥도 사주고. 얘 갔다 와서 또 다 저한테 말씀해요. 이런 사람 듣는 데서. 그리고 문막 그 조항이 집사하고 거기 분들한테 밥 사주고 하면서 너 말씀 잘 믿어라. 나도 20년 가까이 이상 믿었지만 어양보 했는데 그 지난번에 말씀할 때 병해부같이 머리를 탁 치더니 그냥 눈뜨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성경 보게 되고 내 속에 전도한다. 용돌을 주세요. 잘 믿으라고 말이야. 부산 공연 갔다 와서 갔잖아요. 가정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가정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자, 결론 내겠습니다. 너에게 평강, 평강, 평강 세 번 말씀한다. 그 다음에 숨을 내세요. 인류의 시초 아담 흙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아담 콧구멍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이제 죄짐으로 전부 다 무효됐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여지자 가는 유다는 제갈대로 가버리고 더만 빠졌어요.
이게 신기한 비밀입니다. 8해 동안 도망가 빠졌어. 열 제자한테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도마한테 주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지상에서 기도를 가운데 뜻을 깨닫고 얼마나 울은지 몰라. 이야, 말씀 받을 때 받아야지. 시간은 바쁘다. 없다. 이 비교해줄 때다가 얼마 날인가? 다음에 와서 말씀 받을게. 큰일 납니다. 열째다한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해서 다 받았습니다. 가는 유다는 예수 팔교 제갈대로 가버리고 도마는 여들의 지각생이야. 끝전에 죽은 거거든요. 제자들이 자랑했을 거 아닙니까? 그 도마한테도 열 제자는 받았는데 너 빠졌구나. 숨을 내쉬면서 주님을 받아라 할 때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참 놀라우신 오묘한 섭리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도마같이 늦게 핑계대고선 집회 참석하지 말고 말씀 받는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좋아요? 얼마 좋아요? 일단 농성에서 첫 생을 아담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볼 때 생기를 코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제 두 번째 아담이시는 예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생기는 숨이요. 숨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분들 가운데 열째다만 받고 나머지 도마 늦게 회개했지만 예수께서 숨을 쉬면서 성령 받아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불쌍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 이게 무슨 거짓말인가? 없어. 자, 요한복음 20장 찾으세요. 뭐 불쌍하죠. 응? 자, 21절 시작. 여기 22절 말씀 볼 때 이 말씀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뇌 죄든지 사하면 사실 것이요 뇌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구원생활. 예수 숨을 내쉬어서 아담 때 콧구멍에다가 생기를 불어 주시지. 생기를 주시지. 그러면서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어떤 죄든지 너들이 죄 사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가 죄 사하지 맞지 못해. 그런데 여기 도마 나오잖아요. 도마한테 죽지 않았어요. 내가 지상에서 참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런 열 제자 모였을 때 도마가 빠졌어. 불참했어. 얼마나 애석합니까? 오늘 동참에 예배에 동참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축복.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우리 평안께 전 성도가
숨을 내쉬는 예수님의 그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모든 생활에 이김의 역사, 심리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좋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열제자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으시오 다 축복한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내가 누구든지 사무사해지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내가 그대로 두었다. 이 권세 받아가지고 그 나라 갈 때까지 모든 생활에 승리 이김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통해서 은혜받게 해주시고 부활의 아침 또한 1부 예배와 2부 3부 예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기도하는 가운데 굳은 각오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충만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잡하고 가정마다 어렵고 가정마다 어둠이 있는 가족이 시작하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모든 어둠아 물갈지어다. 병든 가정이 시작하던 주님 말이 지는 피묻은 손으로 온몸에 안수하여 주십사. 안전하여 주십사. 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달라지어다. 모든 병의 아픔에서 완전히 해방을 입을지어다. 모든 말씀 빌고 은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강해요. 하다 건강, 건강의 또 보약은 평화, 평강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만 편해야 돼. 그래야 모든 질병 다 드러나고 마음이 불안하면 암병을 비롯해서 구질구질한 오만 잡힌 병을 다 불러드립니다. 네, 마음 예수의 평화를 가지고 있으며 다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예, 부활 아침 맞이해서 정말 해서 성령 받아라. 기도할 때 하나님 도마도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고 처참하게 배가 터져 갈라지고 창자가 죽었지만은 도마는 그래도 반대하고 믿지 않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께서 다 보여주는데 열 제자한테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했는데 도마 받지 못한 거 볼 때 두렵습니다. 우리는 도마 반열이 아니라 믿지 못했지만은 열 제자 반열에 서서 성령 받은 것 마찬가지로 성령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사무사해지고 누구 죄가 그대로면 그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요 영적 눈을 떠서 때가 때려맞고 악한 세상 음란하고 이 죄만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이 영과 혼과 몸에 흠이 없도록 참 너와 가정같이 경건하게 살다가 다 주님 만나서 영생 복락의 세계 세세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삶의 장벽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죠. 네, 정말
이 말씀은 믿습니다. 그죠? 믿습니다. 아멘이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